네, 점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11%까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네. 네, 장 초반보다 낙폭이 조금 더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제 대주주 특수 관계인이죠. 특수 관계인이 블록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급락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네, 네. 보호 예수 기간 작년 3월이었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상장한 시점으로부터 이제 1년 차 되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 예수 물량이 지금 일부분을 지분을 처분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 아무래도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화격이 풀리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경영진의 특수 관계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영진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주식을 매도한다라는 부분은 이 아무래도 이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네, 없고 네. 최근에 뭐 카카오라든지 카카오페이에서 앞선 사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한번 이렇게 투심이 꺾이거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배신당한 느낌에 대한 종목으로 네. 투심이 돌아오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메타버스 대표주로서 대장주로서 움직임이 이제 활발하게 나타났고 여기에 이제 작년에 이제 공모가가 11,000원 정도 수준이었고 지금 뭐 물론 지금 뭐 그에 비해서는 많이 좀 올랐지만 최근에 사실 좀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반등을 꾸준히 시도를 하면서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었던 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하루아침에 또 약간 날벼락을 맞은 이런 개념이 될 수 있겠고 여기에 주주 가치라든지 여기에 따른 오늘 또 실망 매물이 같이 출회를 하면서 낙폭이 지금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의 움직임이 뭐 지금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워낙에 좀 변동성과 함께 지금 하락 조정이 받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 이제 하반기라든지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반등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빨리 좀 빠져나와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고민되실 텐데요. 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시장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투심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회복하는 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도망을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좀 충분히 이루어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 진입 구간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내일도 어떤 식으로 또 이제 흐름이 바뀔지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일단은 좀 빠져나오면서 아니면 비중 축소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41,0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일단 비중 축소 또는 좀 더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폭이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매도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셀트리온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이렇게 특히 삼성전자 네. 같은 경우에는 주총 이후 일주일 만에 뭐 블록딜 이렇게 네. 나와서 이런 게 좀 단기 악재로 봐야 되겠죠? 네, 단기 악재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장이 좋을 때는 이게 단기 악재로 반영을 해서 오히려 그쵸. 저 매수를 네. 하죠. 네. 이렇게 좀 빠졌을 때 좀 사자라는 분위기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위축된 상황이고 사실 어떤 종목도 믿을 수 없다라는 지금 인식이 사실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이제 낙폭을 만회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 그동안 좀 사고 탈일들이 많이 났던 그런 기업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징계를 내릴까 계속 지켜보던 가운데 어쨌든 예고된 그런 네. 징계들이었죠. 네, 네, 들어볼까요? 사실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식의 악재가 이게 어느 정도 좀 중장기 악재인 거냐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인 거냐라는 부분에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인 악재를 볼 수 있겠지만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번 악재는 사실은 주가에는 기업 입장에서 좀 타격이 좀 크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일단은 이제 국토부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1년의 영업 정지 또는 등록 말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신규수주 특히나 이제 HDC 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비중에서 이제 주택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등록 말소 또는 영업 정지 1년에 대한 부분이 징계가 내려진다라고 한다면 네.
앞으로의 이제 매출액에 급감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월 사고 이후에 급락했던 수준에서 사실 좀처럼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다 감안하고 있는 주가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악재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오히려 악재 해소 차원에서 다시 주가는 반등할 수 있지만 이번 문제는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추후에도 반등의 가능성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망간다라고 어느 정도는 좀 뼈아픈 이제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보신다라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은 지난 전저점이 13,500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반등을 한 부분은 사실 해당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건설업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반등은 했지만 그게 한정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설주랑은 지금은 좀 차별화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조금 더 만약에 버티실 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일단 한 14,000원 선이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좀 회복이 쉽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14,000원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서 비중 축소 방향으로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런 와중에 최근에 또 HD 현대산업개발 수도권에서도 대형 재건축 쪽 사업을 따낸 상황이 또 있었어요. 네. 그럼 이런 사업 수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수주 네. 그 수주에 대한 징계는 받고 수화합은 네. 한다? 네. 네. 네, 그러게요.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 시간에 오셨을 때 그거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네, FNF 또 뭐 네. 리모델링 그럼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오프닝이죠. 건축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네. 말이 나오네요. 리오프닝 수혜주로 의류 패션 쪽에 뭐 또 좀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데 또 의류 패션 쪽 업종 안에서도 또 그 종목들이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FNF 어떻습니까? 네, FNF가 오늘 하락하는 부분은 일단은 중국 이제 상하이가 전면 봉쇄령이 좀 내려졌고요. 여기에 중국 소비주가 지속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FNF 같은 대형 이제 의류 대형주도 있고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소비주로 분류가 되는 뭐 LG 생활 건강이라든지 네. 화장품주도 일제히 네. 좀 하락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이제 기업일수록 지금 이러한 중국의 지금 경제가 좀 둔화될 거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은 좀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그렇죠. 가져갈 수 있고요. FNF 같은 경우는 크게 투트랙으로 가져가는데 내수에 대한 소비, 리오프닝 관련된 내수에 대한 소비, 그리고 중국 내 매출 비중이 점차 높아진다는 부분이 지금까지 FNF의 주가를 지지해줬던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이 지금 양쪽 다 모두 사실 좀 부대낌이 좀 있습니다. 네. 중국 내 매출 비중은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조금 둔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 내에서는 특히나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성장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FNF가 목표가를 100만 원으로 가져갈 수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 내에서의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성장률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6월에 이제 코스피 200에 대한 정기 변경일이 아마 편입 종목으로 좀 예상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또 지수의 정기 변경에 따를 지수 변경이 오게 된다, 편입이 네, 된다라고 네. 한다면 여기 일정 부분에 또 패시브 자금은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공으로 좀 믹스를 하셔야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주가 좀 힘이 없었어요. 많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버티기가 좀 힘든 구간이다라는 부분은 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일시적인 이런 봉쇄령이든지 이런 일시적인 부분으로 주가가 좀 빠졌을 때는 조금은 좀 버텨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결국은 네. 뭐 올해 역시도 이제 성장세는 계속 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작년의 성장세에 비해서 이제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버티시면서 손절 라인은 일단은 66만 원 손절 라인이 좀 제가 넉넉하게 드린 것은 이제 FNF 같은 경우 반등을 또 시도할 때는 또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8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한세실업 한섬적 같은 경우 오늘 또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FNF 역시
마찬가지로 의류 패션 쪽에서 그래도 버틸 만한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락한 종목 분석해 주신 분은요,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C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